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 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이가 김치가 있는 밥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어요. 총각김치가 정말 맛있답니다. 명관이는 이곳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있어요. 아들이 잘 먹는 것을 보며 배부르시다는 유친이 있어서 명관이가 잘 좋아하는 초콜릿을 보여드립니다. 맥도날드의 맥치킨도 보여드려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스위트 샤워 소스가 정말 맛있지요. 소이 밀크를 넣은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명관이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POP을 응원하는 아이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다양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우표 전시가 열렸어요. 우표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취미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옛날 우표를 가지고 오면 팔기도 하고 많은 우표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표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클럽이에요. 모임이지요. 모임에서 주최한 전시입니다. 수요일 7시 30분에 오면 우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고 전해주네요. 뉴질랜드 우표에 대한 많은 역사적으로 우표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우표를 수집하시는 분이 많아서 뉴질랜드 우표를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곳은 럭비를 참 좋아해서 럭비에 대한 우표가 참 많네요. 요새는 월드컵이 열려서 월드컵에 대한 우표도 보여드렸어요. 이곳에서도 아들은 김치를 잘 먹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수입이 돼서 먹는 총각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옛날 우표를 판다는 공고를 보고 계시지요. 옛날 우표를 가면 돈으로 바꿀 수도 있답니다. 곳곳에서 우표 전시회가 열려요. 뉴질랜드 우표를 보고 계십니다. 자연이 좋은 나라답게 자연으로 디자인했네요. 저희가 이사를 오니 전 주인의 우표들이 와 오고 있어요. 반송되는 우표에는 저런 문구를 써서 반송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써서 넣었어요.
문장을 써서 넣는 것을 열심히 쓰고 있답니다. 혹시 다른 사람 그 전 주인의 중요한 것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반송을 해요. 저희 동네에서는 엔젤 포스트라고 이곳에 가면 우표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우표와 국제 우표를 나누어서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표를 수집하는 시간도 밑에 5시라고 적혀져 있네요. 전 주인의 우표를 편지를 잘 넣어 주었습니다. 우체국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응급 전화는 111입니다. 최초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곳도 보이시지요.